안녕하세요. 좋은 집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평택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개발된 주택단지로서 평택에서 가장 모던한 컨셉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인데요.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설계부터 참여를 하여 보편적인 전원주택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현장입니다. 집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 디자인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멋진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최초 54세대로 기획이 되었고 현재 1차 18세대를 분양 중인데요. 선시공으로 단지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 후 분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20평, 실내 면적은 1층이 32평, 2층이 24평, 3층도 24평으로서 총 80평의 넉넉한 실내 공간이 제공됩니다. 실내 구조는 침실 4개와 욕실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상수도, 정화조를 사용하는데요. 평택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몇 안 되는 전원주택 단지 중 하나이며 GHP 시스템을 도입하여 냉난방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인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분양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최근에 분양 가격 1억 원을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6억 6천만 원에 분양 중인데요. 주변의 시세와 주택의 컨디션 대비 분양 가격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보니 한 달 사이에 6세대 이상 분양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현장입니다. 평택은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들의 배후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여의도의 1.5배 크기인 성완 종축장의 이전 또한 확정이 되어서 이 또한 기대가 되는 대형 개발 호재인데요. 해당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800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 주목되는 현장입니다. 평택시 팽성읍의 특성상 이곳은 실거주 외에도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던 미군 기지들이 평택시로 집중 이전을 하게 되면서 총 8만여 명의 미군과 관련된 인구가 평택시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미군과 및 군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이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분양을 받으신 후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실 경우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1년치 연세 4,50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샘플하우스의 내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샘플하우스의 실내 면적은 총 80평이며 실내 구조는 침실 4개와 화장실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현장에 관람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측 상단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며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저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은 평택에서 가장 모던한 컨셉의 주택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에 관람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하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가 필요하신 신축 현장 또는 중개 매물에 관하여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지금까지 좋은집TV 채널의 박호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